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냉동 사이클 및 선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거기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. 카르노라는 사람이 이상적인 그 열기관 사이클로 두 개의 등운선과 두 개의 단열선으로 구성된 카르노 사이클을 만들었죠. 이 사이클을 역으로 회전을 해서 역 카르노 사이클, 이게 바로 냉동 사이클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등운선과 두 개의 단열선으로 구성되어 카르노 사이클의 역으로 냉동 사이클에 해당됩니다. 우선 그 냉동 사이클을 간단히 한번 좀 이걸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압축기, 응축기, 팽창 밸브, 증발기죠. 그 부위마다 한번 체크를 해서 한계점을 어떤 사항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돌고 있다 보면 되죠. 자, 그러면 엔탈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팽창 밸브는 엔탈피가 불변입니다. 증발기에서 나올 때 엔탈피가 증가되지 397도. 그래서 얼마만큼 냉매 1kg이 뺏어왔느냐, 이게 냉동 효과입니다. 즉 397을 빼기 128을 하면 269가 됩니다. 269, 이게 냉동 효과입니다. 냉매 1kg당 뺏어온 열량이죠. 그 다음에 압축으로 하는 예 빼기 예죠. 그러니까 55가 됩니다. 55. 그러니까 냉매가 269라는 열량을 증발기에서 뺏어왔고 압축기에서 1에 할 만큼 열이 더해졌죠. 이 더해진 열을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. 이게 323. 그래서 여기 빠져나오면 엔탈피가 128로 돼서 이쪽에 128로 가는 거죠.